그래서 그냥 딱그 당시에 생각난 숫자 4개로 내가 비밀번호를 만들어버린 거야. 그래서 기억이 안 났구나. 어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는 금융프렌즈 2기 주민정입니다. 저는 금융프렌즈 2기 김지혜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은 저희의 첫 금융 썰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언제 처음 은행 계좌를 개설하셨어요?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은행 계좌를 만들었는데 우리 학교 학생증이 은행 계좌랑 연결시켜가지고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학교에 은행 직원분이 오셔서 설명도 해주고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딱히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 카드 비밀번호를 만들 때 내 자리를 만들어야 하잖아. 근데 그때 너무 쉬운 거를 하면 해킹당할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어려운 걸 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야. 그래서 그냥 딱 그 당시에 생각난 숫자 4개로 내가 비밀번호를 만들어버린 거야. 그래서 기억이 안 났구나. 근데 내가 학생이어가지고 또 기숙사 살았거든? 그래서 은행에 가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지금은 그 계좌를 안 쓰고 있는데 아직도 비밀번호를 다 몰라 그거. 나는 이제 성인 되고 처음 알바를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보니까 나도 이제 저금을 좀 해야 되겠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은행에 나 혼자 찾아가서 이제 은행 그 계좌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막 모르는 용어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막 주택청약도 같이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서 한참을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.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대요. 뭐 비대면 실명 확인이나 적금 매체 발급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명 확인 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예요.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 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더욱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시행 중인 유사 서비스로는 은행 내장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 확인 서비스가 있어요. 기존 고객이 은행 방문 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 확인 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실지 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. 대면 거래 시 실명 확인 증표 원본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 이 또한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은행에 은행 계좌 처음 개설하러 갔을 때 너는 은행 처음 개설 학교에서 처음 했다지. 그럼 성인 되고 나서는 따로 만들지 않았어? 따로 만들었어. 그때는 근데 엄마랑 같이 가서 해가지고 그때도 괜찮았어. 너는 혼자 갔어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런 거는 혼자 이제 성인 됐으니까 혼자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너가 한번 헤쳐나가 봐야 된다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한 두세 시간 정도 거기서 앉아서 설명을 들은 것 같아. 근데 안면인식 그걸로 이제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사실 내가 은행에 갔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야. 거기서 번호표 뽑고 한참을 기다렸거든. 근데 이제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아. 그 은행 또 1층 문 닫잖아.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할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소비나 저축에 대한 금융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그 금융 교육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좋은 것 같아. 여기서 금융 역량 지도란 생애 주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금융 지식이 필요한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생애 주기별 금융 역량 지도를 개발했으며 장애인 다문화 가정, 세터민, 신용회복 대상자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별도의 금융역량 지도를 마련했습니다.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및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